네, 반갑습니다. 김동윤사 박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오늘은 셀러를 부탁해 셀부를 하러 왔습니다. 저희 가게 단골이기도 하시고 자주 오시죠. 네, 저희가 잔파운더빨이나 이런 거 할 때 가끔 이제 와인이나 이런 것도 주셔가지고 저희가 테이스팅할 수 있게끔 해주셨던 참 감사한 분입니다. 네, 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비누스타를 운영하시는 곽솜님 덕분에 와인을 시작해서 와인을 마신 지 한 이제는 2년이 간 넘은 와린이 입니다. 네, 오늘 와리니의 셀러가 어떤 건지 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뭐 야, 기반인데. 기반인데. 와리니가 는 왜 알죠? 그러니까. 와리니라 해서 가 있고. 그럼 다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뭐 영상 이제 뭐 이런 거 올릴 때 잠바 온도빨에서 한번 뭐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네. 제주 1151. 네. 남해에서 제일 핫한 네, 펜션을 운영 중에 있으십니다. 네. 혹시나 놀러 가실 일 있으시면 아마 이야기 안 될 거예요. 팀워크인데 그래도 연락은 해보세요. 되게 키가 큰 갑이네요. 일단 네, 유럽 갑은 와린인데 유럽 갑 쓰십니다. 네, 저도 프랑스 있을 때 있었던 업장 말고는 유럽 갑 쓴 적이 없는데. 네, 일단 와인 뭐 있는 건가요? 마보 16 있어. 위쪽에는 보르도랑 이제 프랑스 쪽 그냥 레드 쪽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냥 환상이 있잖아요, 오데 샤또 같은. 그래서 더 와린일 때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좀 구매한 것들이 있고요. 하나는 곽솜이 최근에 이제 힘이 많이 빠져서 별로라고 하셨지만 그 소식을 늦게 접하고 이제 사실 제 모든 셀러는 거의 곽솜 픽이 많거든요. 그래서 친해서 네, 물어보시면 네, 많이 네, 알려드리는 거라서. 네. 근데 곽솜이 왜 이렇게 많아요? 참고로 비노이스타 와인은 늘 아끼거든요. 뉴디 가서 먹으면 되기 때문에 곽솜이 우리보다 많은 것 같은데? 더 마시기 좋아질 때 까는 게 훨씬 더 좋길래 저는 이제 조금씩 아끼고 있습니다. 비노이스타 와인. 부럽습니다. 스테판 오즈인가요? 네, 라우진 스토피안 오즈고요. 스테판 오즈 되게 가성비 좋죠. 이때 이 라인업들. 네, 네. 그리고 글로마리. 글로마리. 깜파네스. 깜파네스 로제타. 그리고 보제. 네. 라메종존. 네. 여기는 약간 가성비 존이군요. 네, 가성비와 이 비노이스타 존이라고 뭐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저희 와인도 사실 가성비 존이라. 세 번째. 네, 세 번째는. 이게 유럽캐브의 안전점? 네, 네. 어려워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납니다. 와린이 존인데 세 번째부터 네. 네. 어마무시하게 돼요. 네, 일단 디로쉐. 디로쉐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브리 샴베탄에서 잘 만드는 집이고 너무 어렵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되게 터프함과 섬세함이 같이 있는 빈티지인데다가 라후상작을 잘 만드는 집이 별로 없는데 얘는 이제 잘 만들죠. 아글로도 있고 아미오세르벨, 디봉, 꼼따르몽. 네, 이거 F노인가요? 그냥 프리뮴크인가? 네, 그냥 프리뮴크. 그냥 프리뮴크. 네. 이게 대한민국 와린의 수준이에요. 보고 있나 프랑스. 밑에 뭐 데니목대? 데니목대 있고 뭐 노당 아, 아르노 있고 네, 노당? 아르노목대 있고 네, 블루노당도 있고 네. 이거 네, 와린 수준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와린이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 네, 하시는 네. 것 같긴 한데 제가 마시다 보니까 곽솜이 바른 컨트롤도 워낙 잘 하시지만은 브루고뉴를 컨트롤해 주셨을 때 저는 진짜 완전 너무 큰 감동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마시다 보고 또 모으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쪽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브루고뉴를 조금 더 많이 모으게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아니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루고뉴가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딱 좋잖아요. 근데 지금 들고 계신 건 뭐 2011이라든지 16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좋은 모습 보일 거니까 그런 또 맛있는 재미, 모으는 재미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와인을 좀 시작한 게 뭐 어떻게 보면 시기가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 이미 가격도 좀 많이 오르고 난 뒤였어서 좀 좋은 빈티지 그리고 괜찮은 빈티지 좀 된 거 그리고 브루고뉴 이제 마시기 좋은 약간 시음 적정기라고 하죠. 그죠. 거기에 들어간 와인들을 사기에 좀 되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한국은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구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고 너무 네, 네, 뭐 훌륭한 라인업입니다. 네, 일단 넘어갈까요? 네네. 네, 계속 브루고뉴가 나옵니다. 아이고. 네, 뭐 우드르 노엘라 밭이네요, 그냥 아마. 근데 우드르 노엘라는 좋아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뭐 제 와인이 시작과 끝이 거의 지금 곽솜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곽태경 소믈리에가 저한테 이제 선물로 주셨던 와인이에요. 뮤제 제 처음에 네, 뮤제를 주셨었는데 뮤제를 먹고 와,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 가격이 괜찮고 하면은 좀 사서 모으는 편이고 혼돈만에든 뭐든 사실 잘 만드는 집이다 보니까 다 잘 만들죠.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라쇼 같은 경우도 라쇼랑 이거 둘 다 뉴디에서 처음 마셨었던 와인이고요. 그래서 뉴디에서 먹으면서 그때 레숀 마셨었는데 너무 훌륭했었고 네, 라숀 그 뒤로 못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네.
보고 있나 에너테카 씨. 보고 있나 롯데. 네, 안 주더라고. 네. 일단은 이제 뭐 네, 빈티지도 좋은 것도 많고. 네, 이게 보몽. 네, 보몽 슈쇼. 있고 슈쇼 있고. 네, 샴. 네, 이게 뭐 유드로노렐라는 이제 아무래도 샴범미진이랑 본로마네를 잘 만드는 집이고, 이제 니상저주의 뮤제라는 밭도 잘 만들고, 그리고 클로드 부조 잘 만듭니다.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예요. 와린이가 실망할 때는 왜 알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있는데? 네, 실망할 때는 요즘 이제 막 가격이 그냥 부르는 게 값이죠. 그냥 게다가 이제 맥소 호주.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인생에서 하나만 먹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고르는 네, 와인이죠. 이제 맥소 호주는 되게 마시기도 편하고 굉장히 좀 좋은 모습, 언제든지 좋은 모습 보이는 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뜨거웠던 빈티지는 잘 안 골라요. 그때 한번 드셨잖아요. 맞아요. 살짝 네. 스파이시한 느낌이 네. 조금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다른 빈티지가 좀 더 이뻐서 그런데, 그래도 다른 거랑 여타 비교했을 때는 그냥 뭐 막 들어갑니다. 그냥 뭐 네. 비싸서 너무 좋았습니다. 볼로만에 네, 얘네 뭐 볼로만에 그냥 이제 그냥 버티컬로 그냥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워낙 좋아하는 집이라. 근데 이제는 못 사지 않을까. 아 그죠. 요즘 너무 많이 네. 땄어요. 가격이 진짜 좋아요. 진짜 많이 땄어요. 네네. 네, 그대로 아로나우스 계속 있고 장그리보. 아 홍씨의 16이면 진짜 맛있겠네요. 얼마 전에 한 병 더 있어서 먹었었는데 훌륭하죠. 환상적이었어요. 역시 브루고니 빈티지가 16, 10, 뭐 19, 20, 뭐 21 뭐 이런 빈티지가 진짜 좋아요. 2는 안 나왔지만 저희가 테스팅 해본 결과 2이 네. 죽어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와인 중에 하나에 네, 미네시 지브르가 있습니다. 이거 저희 그때 보르도 와서 마셨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합니다. 방금 기억 못했던 눈빛을 봤습니다. 아니. 이 오너분이 여성분인 걸 아는데 오크랑 과실의 뉘앙스, 풍미, 뭐 구조감, 섬세함 뭐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시기도 편하면서도 훌륭한 스타일의 와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부르곤이네요. 90% 이상이 부르곤일 것 같은. 네, 저희가 지금 거의 두 칸 빼고 다 부르곤인데? 아니 아니면 저희 썸네일 내려가니까 바로 부르곤이 아닌 거 나오나? 갸네바 할 말이 없죠. 네. 뭐 갱존을 또 워낙 사랑해서. 네, 갸네바 이제 본집이랑 본집이 아닌 거 뭐 다 들고 계시고, 요즘 갸네바가 이제 제일 위에 게 결국은 이제 방존 얘네랑 레빈드 몽페어라고 있어요. 그 7년 넘게 숙성한 그냥 일반 얘네 말고 네네네 긴 거 있는데 네, 걔네도 되게 좋아요.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기회가 된다면 네, 좋으실 거예요. 구해보고 싶습니다. 갸네바는 근데 컨트롤이 조금 쉽지가 않아서 쉬운 와인인데 방전만 좀 애매해서 시간 진짜 많이 드셔야 돼요. 얘는 뭔가요? 스커츠드. 네, 이제 아래 칸이 지금 없어서 아, 네. 그러면 올라와 있는 스커츠드는 이제 그냥 뭐 아니, 근데 쩌리, 쩌리 그리고 이쪽은 이제 이태리랑 요월드 몇 개 있는데요. 네, 와인점 시작하셨던 분들 네 보시면 아시죠? 이거 한국에서 처음 시작하셨던 모든 사람들의 추억의 와인. 맞네, 네, 네 반피, 알레무라, 바롤로. 이제 이거 그때 거기서 사신 거 맞죠? 같이, 네, 같이 저희 같이 샀던 RWT. 이거 우리 매니저님이 좋아하시는 RWT 아닙니까? 아닌데요? 아닌가요? 저는 그런 줄. 될 수 없네. 하나 더 위로 좋아하죠. 네, 헌드레드 에이커. 네, 이거 저번 두 번째 네, 저희가 셀브 네. 했었던 곳에서 더 봤었고. 테스타마타인가요? 네, 테스타마타인데 그냥 뭐 좀 다르게 생겼네요. 얘는 25주년 기념인가? 나왔다고 해서 그냥 가격만 좀 딱 좋은데 그죠? 나쁘진 않은데 뭐 이제는 화이트입니다. 야, 앙리제르망, 샴, 맥소에서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맥소가 위에 급 올라가면은 다 비싸죠. 얘네 급이 가격도 적당하게 하면서 굉장히 맥소의 느낌 그대로 표현도 잘하고 되게 좀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고 2010년이면 그냥 완전 그냥 국내에 들어오진 않는데 방금 말씀하시기에 아주 좋아하시는 집이라고 하셔서 그렇죠. 아쉽죠. 네. 한국에 왜 안 들어올까요? 그러니까요. 에티엔 소재, 네, 뭐, 제가 생각하는 빌리니의 정석. 와린이라 해놓고 하모네가 있고, 그리고 네, 뭐, 실방깍기가 있고, 네, 뭐, 아이스 와인도 있어요. 네, 돈, 드노프. 우리 따님 생빈이랑. 아, 네. 20이요? 네네네. 네, 뭐, 도비사 레클럽, 네, 뭐, 굴러다니네요. 이겜 구사고, 뭐, 네, 그랑크리가 굴러다니네요. 네. 보이시죠? 앞에 그래도 그랑크리드는 이제 레이블도 좀 관리하셨는데 뒤에 것부터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신경도 안 쓴다. 이런 거는 이제 그냥 레이블 좀 선생돼도 그냥 뭐 데일리니까 이 정도는 괜찮다. 이번 르골이 많고요. 기펑스, 퀘어도 있고 메티스, 꿀레드세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샴페인입니다. 피투 02, 파이파이지. 아, 이스테노페 이거 네, 엄청 맛있죠. 제가 되게 좋아라 하는 애 중에 하나입니다. 가격도 괜찮아서. 드보 근데 수입사 어디였더라? 무학. 무학. 그래. 방금 왜 이렇게 올렸어요, 갑자기? 어? 같은 지역 사람인데 너무하네, 그거. 진짜.
좀 싸게 해주세요 좀. 잘 쓰고 있었는데 진짜 잘 쓰고 있었는데. 자 벨레포크 네 쿠룩 같은 경우는 뭐 네 뭐 굴러다니. 좋아합니다. 네 굴러다니. 밑에는 네 파이파이지. 그리고 뭐. 어 네 샴 하나. 네 뭐 이거는 굳군네 자리가 없어서 그냥 박혀 있는 거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냥 뭐 다 이렇게 봤고요. 그럼 어느 집보다도. 지금 브루고니가 사실 좀 네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구독자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와인들을 좀 좋아라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다 달라. 첫 번째에도 론 팬인데 이제 뭐 론 말고도 다른 것도 많았고 브루고니도 좀 섞여 있었다고 하면 여기는 이제 브루고니 몰빵. 그리고 또 데일리 셀러 가면은 조금 다른 것들도 있기는 한데 데일리에서 따로 있어요. 와인이가 빼기가 무서운데? 네 이쪽은 사실 빼기가 좀 힘들게는 돼 있는데 시몬비즈, 레스큐, 뚜드피 뚜드피 라뚜레드피에를 저희가 수입하는 와인 네 이거는 이제 데일리 네 그냥 네 그냥 그 데일리 맞지 맞긴 맞지 다 데일리의 최고 아닌가 얘는? 이거 네 바페스 이런 거는 사실 네 데일리로 먹을 가격이 아닌데 그렇죠. 네,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이게 뭐 2014년 그라무노 이제 한때 하야스랑 비교됐었던 네 근데 지금 이어받으면서 조금 이제 뭐 급형은 아니지만 네, 충분히 잘 만들고 가성비 좋은 와인이죠. 한바르만의 옥세드 웨스는 이제 뭐 네, 데일리. 아 데일리. 미국 와인들도 여기 좀 있고요. 미국 와인은 소개 안 할 거야. 이번 네 블랑 있고 아까 봤던 앙리제르만 네 아까 제가 좋아라 한다는 이제 맥소 중에 하나인 장마크 부하이오도 지금 데일리로 들어가 있어요. 네 장마크 부하이오 아시죠 다들 뭐 필리니 네 되게 제가 좋아하는 집이고 되게 아니, 리치하고 뭐 데일리라기보다는 저쪽에 좀 이제 좀 자리가 없어서 아 넣을 수가 없어서 나와 있는 쫓겨난 네. 애들. 네. 네 일단 확실히 이제 구분이 좀 되네요. 이제 저쪽이랑 이쪽은. 여기가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되실 수 있는 쪽을 아무래도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네,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약간 좀 브루고뉴 쪽이고 확실히 섬세한 쪽을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좀 강건한 이런 쪽보다는 확실히 섬세함을 딱 처음부터 보여줄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제 취향이 그랬던 것 같고 호주에 계셨었고 네네네 그래서 호주 시라즈를 엄청 네. 싫다 네. 조금 있으면서 이제 시라즈를 경험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비싼 와인을 그때 먹지는 못할 때고 너무 막 친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그죠. 세서 많이 못 마시겠다라는 느낌? 그런 게 저는 싫다고 했었고 그쵸 네. 그 시라의 느낌을 바꿔놓은 게 이제 라뚜드 피에가 피에르가 저희의 인연을 만들어줬던 첫 와인이었죠. 사실 첫 와인은 로제타였고요. 아 그랬어요? 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로제타를 주셨고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게 더 맛있더라. 왜냐면 와인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그죠. 이런 느낌이 좋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시라 시라 하신다고 하셨죠.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주셨어요. 항상 그래요. 뭐 싫어한다 그러면 그걸 툭 던져주고. 네네. 그래서 마시면서 이제 아 내가 생각했던 게 시라가 아니구나. 다들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세상 나쁜 품종 없고 나쁜 네, 지역 없어요. 생산자만 나쁠 뿐. 그래서 요즘에 뭐 뭘 하시든 어떤 컨셉으로 뭐 이렇게 오마카세나 이런 걸 하시든 사실 와인을 배우기에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